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공학대학 22학번 박성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연극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연극을 좋아해서 종종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연극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의 연극이 공통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소품을 옮길 때입니다. 조명을 끄고 움직인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실루엣이 다 보이면서 이것은 배우들이 하는 연극이라는 것이 각인되어 몰입도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고자 POV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POV, 플러스원 뷰의 줄임말로 더 자세히 보라는 의미입니다. POV 프로젝트의 목적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합쳐진 혼합현실을 이용하여 연극에서 소품의 전환을 빠르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증강현실, AR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카메라로 특정 장소나 건물을 비추면 그 장소 혹은 건물의 여러 정보를 GPS 수신기를 통해 위치정보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위치정보 시스템은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당 장소 혹은 건물의 상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실을 바탕으로 실시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상현실 VR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양쪽 눈은 각각 색감, 물체의 크기, 물체와의 거리 등을 인식해 공간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를 이용해 양쪽의 같은 영상을 미묘하게 다르게 하여 띄우고 렌즈를 확대시켜 겹치게 보이도록 조정하여 눈의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택하려는 혼합현실의 방식은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현실을 배경으로 소품을 구현해내고 그 증강현실을 가상현실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강현실에서는 볼 수밖에 없던 소품들을 가상현실에서는 만질 수도 있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현실을 가상현실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감을 덜수 있습니다. POV 프로젝트에서 제작하는 안경을 POV 안경이라고 하겠습니다. POV 안경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증강현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능, 증강현실을 가상현실로 전환하는 기능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POV 프로젝트에서는 POV 안경을 이용하여 새로운 연극 방식도 제안합니다. 바로 관객 참여형 연극입니다. 가상현실에서는 누구 한 명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관객이 주요 등장인물의 입장에 되어 보거나 등장인물들의 근처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면 관객들은 더욱 연극의 생동감을 느끼고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극에도 첨단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